이어서 대란이 1위를 하고 있는 팀은 이용호가 있는 KT 맥이니스가 아닙니다. 바로 하이트 스파킷입니다. 그 주축에는 뭐 신성문 선수 있지만 김찬희 선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대를 하고 있는 그 고석현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잡아낸다는 많은 의미를 사실 이번 승리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석현 선수도 최근에 테란전 신상문 전태영 선수에게 연패를 하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MBC 게임 히어로를 대표하는 적이고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이거든요. 이거 김찬희 선수만 잡아가지고 그 테란과 하다는 스파키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바탕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요 반대편에 있는 하이트 스파키즈는 도리어 자존심이 걸렸습니다. 대란 1위 자신의 팀이 신상문에 이어서 김창희가 무너진다는 분위기가 확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의미에서 김창희 선수의 두 번째 세트의 승리는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신혜정은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MBC 게임 히어로의 적은 고석현 선수의 진영, 신혜정원 7입니다. 자, 이어서 화이트 스파킷의 진영을 보겠습니다. 김창희 선수, 붉은 색 테라, 대각선 1시에서 경기를 네. 준비합니다. 뭐 아무래도 일단 뭐 적의 입장에서 3개스를 1시에 가져가고 사실 그 3개스를 주는 부분까지는 테란이 어떤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다른 스타팅 지점을 가져가는 형태로 언덕 지역에 있기 때문에 테란이 그 후로는 예, 그런 어떤 그 다른 스타팅 지점을 견제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네. 좀 어느 정도 타이밍을 좀 노려야 되는데 대각선의 위치라는 것도 일단 테란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초반 그 전진 배럭으로 만약에 12멀티를 하게 되면 초반부터 타격을 주고 가겠다는 김창희 선수의 의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김창희 선수 슬슬 중앙 지역의 네. 느낌을 살리면서 SC가 나왔죠. 네, 지금 저 지역의 배럭수도 이제 8배럭 정도를 건설하면서 네, 혹시나 모르는 어떤 12 앞마당을 가져가는 형태에게 근데 지금 스포리프를 갔기 이거, 때문에 네, 이런 빌드라면 김창희 선수가 득보는 게 사실 없거든요. 네, 기본 어떤 서로 간에 오늘 이걸 컨디션이라고 해야 될지 운이라고 해야 될지 참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일단 빌드 상성상 MBC 게임 히어로가 오늘 상대를 잡아내는 빌드로 일단 가고 있어요. 게다가 드론의 방향이 네. 너무나도 정확하죠. 이걸 또 한 방에 보고 드론이 침을 탓해라도 뱉으면 지금 이걸 완전히 빌드에 침 뱉는 거예요. 이런 와 식의... 이게 뭔가요. 완전 네. 풀리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식의 출발이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예, 이 베럭스가 8배럭을 선택하면서 가난하게 가고 있는데 이 베럭스 건설조차도 네, 무의미하게 됐고 여기에서 마린 생산해봐야 선수권이 풀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본진 난입 허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위기 아주 그냥 화기애애해지는 MBC 게임으로 선수들이고요. 1세트 이어서 두 번째 세트까지 최근에 그 부진을 씻어낼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초반에 네. 네, 큰일 났어요. 고석현의 초반에 거기다가 들었거든요. 네, SCV를 두 기를 나눠가지고 지금 정찰을 보내고 있는데 정찰도 늦죠. 와 이거 지금 암울합니다. 이 머린 가봐야 지금 바로 저글링에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잔뜩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알아서 계속 뛰쳐나왔습니다. 네, 빌드 상성이 완전히 갈렸고 배럭 드는 순간 본진은 무방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머린들 바로 언덕 입구로 가가지고 SCV 세워놓고 수비해야 돼요. 수비 해야 됩니다. 야 김창희 선수 자 급하게 뒤쪽 이제 물러나고 있는 김창희 네, 선수 큰일 났어요. 지금 이 빌드 지금 이게 안 맞았거든요. 예, 이러면서 동시에 SCV를 또 입구 쪽에 또 세워놔야 되는 압박감. 예, 안 그래도 가난하게 출발했는데 정찰도 두 개 빼내서 또 이거 뭐 전진 배럭의 또 효과는 아예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석현 선수는 아주 여유롭게 예, 앞마당을 가져가는 이제는 운영을 해도 유리함을 지킬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12 한 마리로는 불안합니다. 더 나와야 돼요. 진짜 두 개 정도 슬슬 나왔습니다. 기다리는데 고석현 자, 네. 세 번째 SCV까지 합류를 했고요. 네. 이거는 뭐 굳이 무리해가지고 난입을 해서 예, 데미지를 내가 확실히 승리해야겠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초반에 이 분위기만으로도 지금 고석현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전진 8배럭이었기 때문에 가스 들어가고 아카데미 들어가고 이 타이밍이 얼마나 한참 후겠어요.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SCV를 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때 아주 신나게 드롭 뽑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고석현 선수는요. 네. 근데 지금 뭐 발업까지 한 상태에서 저글링을 저렇게까지 뽑았으면 모르겠는데 네, 6저글링 이외에는 사실 어떤 드론을 확보하면서 좀 더 이제 후반을 노려줘도 되겠는데 되는데요. 지금
저렇게 저걸 뽑았다는 얘기를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일단 고석현 선수는 그 이후는 드론을 지금 생산하는데요. 머린이 겨우 3마리밖에 없다는 걸 고석현 선수는 알거든요. 그래서 육저블링만 보여주면서 약간 방심하게 하고 SCB가 하나나 둘이 빠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의도인 거죠. 배럭이 날아가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머린이 늘어날 시간이 없었거든요. 슬 빠졌습니다. 이제 머린을 더 충원합니다. 네. 김창희 선수. 그래도 일단 그런 어떤 네, 심리전에 지금 김창현 선수가 SCB를 잘 빼진 않고 있고요. 네, 여섯 마리만 나가면 진짜 네. 위험하죠. 김창현 선수는요. 바로 여기에 복병이 있습니다. 네 개 접은. 네. 거기에다가 이거는 뭐 아예 우직하게 디너즈 발업을 통해서 네, 승부수를 한번 띄워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매딕전에 일단 SCB를 빼지 않았습니까? 네. 빠졌을 때 이게 낚시거든요. 열 개 접은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바로 언덕 위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거의 발업을 기다리는 분위기 같은데요. 자, 달릴 준비를 하나요? 네. 저분이 네 개 아직 만 끝나 김창희? 여섯 마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섯 마리만. 최근에 김명훈 선수도 그 조병 선수에게 개인 리그에서 한번 벙커, 초반에 벙커러스 당하면서 피해 컸지만, 이 저글링으로 생머린 잡아내면서 결국 경기 이겨낸 경기가 또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네. 일단 김창희 선수는 더 이상 네, 나오면, 네. 나왔어요. 유머린이라고 생각하면 나온 거예요, 유머린이라고. 그래서 유머린이라고. 양쪽 쌉니다. 낚였어요. 네, 머린 숫자만 줄여줘도, 예, 네, 이 엄청난 이득이지 않습니까? 들어와 뽑고 저글링 뽑은 효과를 본 거예요, 이 정도면은. 나왔다, 겨우는 막았습니다만, 마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일단 고석현 선수의 복병이 제대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고석현. 그 이후로 레어까지 올라갑니다. 뭐, 네. 부진적인 피해 전혀 없이. 완전 세계의 처리, 레어까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레어 완성되고, 스파이어 되고, 암마나까지도 벌써 들어가고요. 저글링 한번 더 뽑아가지고 압박해주면서 뮤탈 나오게 되면, 와, 김창희 선수는 언제 스타포트 올리고, 사이언스 퍼시러티 올리고, 베스는 또 언제 나오고, 터렛은 또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초반 출발이 정말 암울하거든요. 게다가 대각선이기 때문에 한방 치고 역전할 수 있는, 뭐, 진영 선수가 예전에 한번 얼마 전에 보여줬던 경기처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도 안 돼요, 지금은요. 천천히 그 숫자, 그 분위기가 썩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김창희 선수. 이렇게 되면은요, 해처리 숫자도 3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후에 뮤탈리스크를 통한 운영을 선택해야 되고,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고석현 선수는 네, 발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저글링을 재차 뽑아가지고 네. 메딕이 한두 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덮쳐가지고 네, 이 머리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벙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발업된 저글링이 버거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나오는 또 이후에 스파이어 유닛도 더 버거워요. 지금 파이어맨 나와서 버텨주면 돼요. 이 상황에서 벙커를 만드는 판단보다는 이왕이면 벙커 없이 그 돈으로 유닛 하나라도 더 뽑는 게 낫거든요. 지금 뮤탈 때문에 터렛도 만들어야죠. 이 공업도 눌렀죠. 배럭도 늘려야죠. 어떻게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피해 불안하긴 하지만 벙커 없이 파이어업에서 뽑은 판단은 김창희 선수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어떤 저글링으로 덮칠 수 있다는 부분을 김창희 선수가 네, 파이어업의 생산을 통해서 지금 커버를 잘했고요. 그래도 올인하는 형태로 지금 예, 고수관 선수가 시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금 뮤탈리스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이미 그리고 오늘라 오는 내려오는 그 중에 서클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고석현은 전반적인 그림이 아주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네, 대각선이라는 시간차가 상당히 테란에게는 압박이고요. 실컷 가봤자 지금은 그냥 제발 선크나나 더 만들어라 라는 정도의 그런 전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네. 자, 이제 SCB도 계속해서 충원하면서 이후까지 김창희 선수가 생각을 하는데 후퇴하면서 이렇게 매드클리면 안 되죠. 유용한 포지션. 뭐 그래도 지금 올인한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김창희 선수 앞마당만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뮤탈리스크에 의한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요. 3의 처리 풀 라바 올 뮤탈입니다. 그동안 먹은 가스로 한 방에 거의 한 무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9개의 라바가 거의 아직 뮤탈이거든요. 자, 아마도 아직 터렛이 없습니다. 네, 초반에 머리를 또 잃었었기 때문에 이거 뮤탈 정면으로 들어가도 이거 다 싸먹겠는데요. 네. 그냥 저걸로 뮤탈만 같이 찔릴 수 있어요, 지금 고석현은. 자, 먼저 뮤탈 세세뭉치고 프리그를 만들어 놓을 때 네. 오히려 고석현 선수 네, 괜히 뭐 장기전 가서 역전 허용하느니 아예 지금 레어 단계에서 승부수 던질 수 있는 찬스 마련했거든요. 진짜 아프네요, 상황이. 자, 고석현이 그 초반에 강함 네.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의 숫자 줄여주는 순간 뭐 예, 저글링까지 난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자, 급발 베럭스 다시 한번 또 돌려주면서 네. 바이오닉 병력을 더 생산합니다. 터렛건설은 아니라고 지금 돈도 많이 썼어요. 김창희 선수 뮤탈이 테란 본진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머린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한 차례 병력 더 추가해서 앞마당을 뚫어버리는 판단을 고석현 선수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시 한번 뮤탈 알죠. 네, 뮤탈 리스크를 흔들어주면서 뭐 발업 저글이 모아서 그걸로 뚫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흔들어주는 가운데 히드라리스크 대는 올려가지고 예, 뮤탈 럭커로 가도 됩니다. 예, 지금 이 타이밍은 뭐
어차피 진입할 필요성이 없어요, 오석현 선수. 자, 그만큼 상대편을 유탈로만 압박만 하면 됩니다. 서서히 이제 발열병력만 치료만 쓰면 돼요. 이렇게 약간 삐져나온 병력들. 자, 방금은 김창현 선수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터렛에도 돈을 많이 썼고, 지금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터렛이 몇 개인데요. 네, 뭐 너무나 지금 적으는 상황이 좋고, 뭐 자원적으로 럭셔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뮤탈도 계속 뽑을 수도 있고, 하이브 가서 디파일로 가도 되고, 상황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테란에게 시간을 주는 플레이는 한 방에 역전의 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석현 선수가 지금 뭔가 더더욱 피해를 주고 상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김창희 선수 이제 SC를 건너뛰면서 병력 봤습니다. 네. 바이오링 이제 한 방 모았습니다, 김창희. 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김창희 선수가 잡을 수 있는 거는요. 이 상태에서 일단 베스레 탱크가 완성이 돼야 되고요. 탱크 생산까지도 이뤄지는 가운데 가장 희망적인 건 이겁니다. 불리하지만 희망적인 건 저그가 앞마당, 뒷마당 이외에 다른 스타팅 지점에 멀티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은 충분히 김창희 선수에게도 희망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최대한 멀티를 지연시키면서 테란도 뒷마당 멀티 가져가는 상황. 그렇죠. 이런 실수 유발시키고요. 저 위험해서 고석현 자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아, 오히려 저글링과 조합을 해서 입구를 한번 뚫어보는 시도를 했더라면 병력을 거의 많이 소모를 시켜주고 줄여주거나 SC를 잡는 상황이 나올 텐데 고석현 선수가 약간 뜸을 들인 게 테란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탈리스크로 사실 네, 미사일 터렛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진을 좀 더 흔들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마련됐었거든요. 결국 김창희 선수는요 이 뮤탈러커에 의해서 병력 손실을 최소화시킨다면은 여기에 네, 스택까지 뿌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이 김창희 선수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머리 안 돼요, 뮤탈러. 자, 일단 러커 나온 걸 잡아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김창희. 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갑자기 불이가 막 기울어요, 고석현. 그냥 이렇게 내주면 안 돼요, 고석현. 이거는 전혀 역전을 당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고석현 선수가. 자, 이제 내려오면서 병력들도 같이 지키고 있는 김창희예요. 이 병력, 테란의 추가 병력 합쳐지기 전에 빨리 신고 봐야 됩니다. 이거 시간 주면 안 돼요. 러커 내려왔고. 그렇죠. 정은행. 도저히 올라가는 김창희 선수고요.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탱크를 좀 아껴가지고, 지금 후속 병력. 아, 후속병력 합치면은 여기 아예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고석현 선수. 터렛까지 여기 지어야 돼요. 터렛까지 지어내면서 추가 멀티만 안 준다는 생각으로 김창희 선수 경기 펼치면 초반에 불렸지만 이 경기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불편한 상황이 고석현 선수 쪽으로 돌려왔어요. 다시 한번 뮤탈 보고 저글링과 러커 체제를 아직 만들고 있는 고석현이에요. 자, 에볼루스 챔버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신경 쓰는데. 여기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벙커 짓고, 미사일 처리 짓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김창희 선수는. 짓기 전에 가야죠, 고석현은. 자, 올라갑니다. 정글링. 그렇죠, 이거를, 이 상황에서 입구 막혀가지고 저그가 죽는다. 아, 이거는 진짜. 아, 저글링 올라갑니다. 죽었는데 다 녹았어, 나와 내려오는 바이오르 병력에. 글쎄요, 초반에 그렇게 이득을 봤으면, 저렇게 바이오닉 병력이 모이지 못하게끔 좀 압박을 하거나 직권도 흔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위기가 좀 찾아온다는 게 고석현 선수 입장에서는 또 급하게 또 하이브를 간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추가 병력 그리고 베스의 타이밍을 지금 슬슬 잡고 있는 김창희 선수 한시. 그렇죠. 뭐 하이브가 하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걸 김창희 선수가 그 허점을 잘 찌르고 나와줬고요. 그래 올라와 고석현. 런커 지금 이 런커의 힘이 지금까지 뛰어나면 지상병의 힘이 나거든요. 이런 압박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석현 선수. 밀어내야 돼요. 압박은 당했지만 초반에 벌려놓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베슬이 늦을 정도로 탱크에 최대한 투자를 해서 김창희 선수도 타이밍을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로 승부수를 띄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압박이 나온 건데 이거 뚫리는 순간 김창희 선수는 이제는 해답을 낼 수가 없죠.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이럴 때 디팔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김창희 선수도 지금 상대 저그가 3개스라는 부분 그리고 어쨌거나 뒷마당의 개스 부분은 빨리 떨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배스를 모아주고 추가 확장이 없다는 어떤 그 안심이 김창희 선수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고석현 선수가 지금 현재 개스를 채취할 수 있는 멀티 하나만 더 확보하게 된다면 확실히 승리의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고석현 선수는 거의 디팔라가 나왔을 때 앞마당을 뛰어버리는 그런 어떤 파괴력을 선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센터만 잡았다고 해서 저그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네. 자, 이제 저그 중간 쪽에 나왔을 때 이번에 노리는 건 김창희 선수 지랍심입니다. 네.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요. 타이밍상. 지금은 오히려 센터 병력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아, 결국은 이 병력 드랍심은 좋았습니다만
네, 컨트롤. 다른 쪽에 내려오는 게 있어요. 컨트롤을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체력을 컨트롤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참 드랍시 마저도 통했으면은 네, 벌어졌던 격차를 좁힐 수가 있었고 오히려 김찬희 선수 분위기를 올라갔을 텐데. 네. 네, 그래도 뭐 아직 늦은 상황이 아니고요. 네, 이럴 때일 때 배슬 자체를 얼마만큼 모아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네. 자, 고석현 선수는 5시 지역 드디어 이제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게스트 지역 그 스타팅 멀티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 김찬희 선수 3시 그리고 아직까지 배슬의 완성도는 없습니다. 지금 뭐 이래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김찬희 선수가 치고 나온 아빠의 펑크 때문에 고석현 선수도 자기가 하려는 데서 막 당황도 하게 되고 추가 멀티도 늦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디파일러 활용만 하게 되면 병력 싸움에서 늘릴 네. 필요는 없거든요. 배슬 관리 잘해야 돼요, 김창희 선수. 배슬, 하나 있는 이 배슬 어차피 문제예요. 네, 어차피 초반부터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이렇게 끌고 온 것도 좀 대단한 끌고 거죠? 온 것도 대단한 건데 네, 역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자, 그렇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도 역시 고삐를 놓치면 안 네. 됩니다. 고석현 선수도 네, 지금까지 그 옆에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초중반 유리하자 만들어놓고 하이브 가서 역접해당하는 게 이건데 이게 해서 대풀이 되는 거, 대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석현 선수?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석현 선수 지금부터가 과제예요. 네, 악순환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 네, 걸린 디파일러는 빨리빨리 건슘을 해버리고, 딱딱 지금 컨트롤이 제때도 딱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석현 선수가요. 다시 한번 위쪽 올때 러커 위주의 명령, 러커 위주의 명령. 자, 박혜성 위쪽 올때 뒤쪽 좀 빠져나가는 김찬희 선수. 그리고 중앙쪽이 이미 김찬희 선수의 명령을 상대편 본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고석현 선수 집중력. 자, 지금부터 고석현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네. 고석현 이렇게 해주면서 지금 김찬희 선수가 네, 가슴 쪽에 대한 어떤 그 견제가 나와준다면은 네, 이곳에 대한 어떤 그 파괴가 지금 김찬희 선수에게는 시급한 문제고요. 자, 그리고 그 5시 지형지 멀티로 확인하는 순간인데 김찬희 선수 네, 앞마당을 선수가 더불어서요 앞마당을 미는 정도의 타격을 주거나 센터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아니면 언덕 이, 아, 지금 뒷마당 멀티 정도는 아까 그 미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더 뽑아줄 수 있는 자원을 이미 실컷 먹었는데 아 그리고 여기 러커를 네. 너무 많이 놓쳤네요. 일단은 투스타포트를 가가지고요 네, 배슬도 생산해야 되지만 드랍십이 아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뭐 드랍십을 통한 흔들기는 여전히 뭐 경기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5시 대한 어떤 견제가 성공하는 여부에 따라서 김찬희 선수의 역전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방 1업된 김찬희 선수의 방역 입법력 그리고 저그는 지금 방 2업된 상황. 나이더스 터널 일단 아 터널도 일단 5시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병력을 오히려 손해보는 전투에서 전투가 항상 변수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투의 변수가 계속 김찬희 선수로 웃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원이라도 많이 먹어서 네. 울트라라도 나와야 되는데 울트라를 지금 뽑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5시가 밀리는 순간 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됩니다, 고석현 선수. 일단 김찬희 선수의 중앙점을 네. 잡았으면서 고석현 지금 여기 여기는 이 지역을 지켜내는데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아, 이거 김찬희 선수가 예, 역전할 수 있는 어떤 찬스 자체를 지금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밀기만 하면은. 네, 일단 후속병 형태로 왔습니다. 김찬희 선수의 그 5시를 노리고 있는 이철찬의 네. 후속병 형태로 왔어요. 근데 원만큼 와서 다시 아, 못 지키거든요. 이거 이 지역이 이걸 잡아야 예, 돼요. 지금 5시가 날아가는 순간 울트라 리스크는 생각하기 힘들 수가 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날아가면 하이브는 지금 무슨 인테리어 되는 거예요? 여기 지켜야 돼, 5시. 이 상황으로 만든 김창희 선수의 저역도 참 대단하고요. 반면에 그건 고석현 선수의 어떤 전투에서의 계속된 손해와 실수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었던 네. 거거든요. 뭐 그 정도로 이제 김창희 선수가 센터에서의 압박을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고석현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예, 하이브를 또 너무 일찍 선택했던 게 아, 예, 어중간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 디펜시브까지 왔죠, 김창희 선수. 네, 디펜시브 걸어주려고 배슬도 따라오고 있고 이제는 드랍십이 먹히는 상황이에요. 아, 여기까지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창희 선수, 야, 이 경기 끝 초반에 불리함을 딛고 예, 잡아내는 분위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완전 달라져. 김창희는 지금 3시까지 먹고 있는데 고석현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어, 지금 뭐 서클 근처에서 드론들이 이렇게 붙여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다시 급해요. 네, 드랍시 바뀌었지만은 드랍시 효과 충분히 봤고요. 이제는 센터만 달려주는 붉은색 점들이 네, 센터만 계속 잡아내면서 추가 학점만 안 주면 이 경기를 김찬희 선수가 잡는 겁니다. 고석현 선수 5시 지역이 멀게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울트라리스 커버를 좀 꿈틀대다 끝나게 생겼어요. 두 군데다 끝나게 생겼어요. 또 내려왔어 있죠. 네, 드랍시으로 병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센터 한 방의 병력을 더더욱 단단하게 하는 게 낫고 와, 고석현 선수 오늘 초반에 그 좋은 상황이 어떤 중후반의 운영이나 컨트롤이 안 나가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자멸하는 그런 느낌을 네. 주는 경기가 되네요. 좀더 몰아쳐서 네, 좀더큰 데미지를 주거나 아 그랬었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로 김찬희 선수가 앞바다 굉장히 잘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네. 돕니다 아니거든요. 정면으로 돕니다. 아 이거는 김찬희 선수가 잡았습니다. 김찬희 선수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걸 다시 저거에 역전하기에는 받은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확장 날아가게 굉장히 데미지가 있고요. 5시는 어떻게든 지켰어야 되는 고상현 선수. 이 지역 9시까지 날아가야 되는 지금 심지어 지금 거의 막 고립당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또 오고요. 손발이 안 맞는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내려왔습니다. 울트라 이스크 네.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지금 울트라 이스크는 이제 이미 빛발의 울트라 이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큰 힘을 발휘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저원이가 더불어 같이 한번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울트라 이스크가 지금은 아래쪽에서 잠시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힘이 없어요. 이럴 때 드라케발이라도 해가지고 3시 쪽에 대한 어떤 디팔로와 소수 로크라도 좀 자원 쪽의 어떤 견제가 뒤따라주지 않느나 네, 뭐 역전을 이것을 재역전하기는 고속화 선수 네. 힘에 붙입니다. 자 일단 역전의 불이를 김찬희 선수가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그것을 바꿔주는 고석현 선수인데 이걸 끊어줄까요? 일단은 디팔로도 가서 울트라스크 최종 5 유닛이 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지켜주면서 해야 되는 고석현은 어떤 매크로의 병력이 아주 거대한 규모의 병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과 자원을 초반부터 먹어놨는데 항상 싸울 때는 그냥 조금씩 싸우다가 손해보고 이런 장면이 너무나 많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김창희 선수가 이제는 병력으로 압도할 수 있고 게릴라도 실컷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진짜 공박 2업까지 된 다이아몬드 병력 드랍십과 또 엇갈려가네요. 네, 이거 뭐 드랍십이 지금 본진이거든요. 본진 발사 두 개 끌거더니 또 있습니다. 저 지역에 그냥 드랍십이 거의 네. 내려와요. 어, 이런 플레이가 5시간 지켜지고 있는 건 가운데 나왔으면 고속된 선수가 여전히 유리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슬슬 이동하면서 지금 5시 근처에 꿈꾸던 바로 그 움직임을 좀 힘들게 네. 됐거든요. 아 SCV까지 여행왔네요. 같이 지금 같이 내려왔어요. 이게 좀 해쳐야 돼요. 여기가 멀티하겠다라는 계산일 수도 있고요. 네. 벙커졌습니다. 거의 네. 뭐 승리 세레모니하고 네. 있습니다. 세레모니 심시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뭐 김찬희 선수가 또 유리할 때는 상대 진영 쪽에다 또 커맨드 러시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김창희 선수 하면 떠오르는 유닛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상대표 진영에 벙커내진 커맨드 센터. 네. 또 이런 식의 역전승은 이 테란 선수로서 김창희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 좋은 운영의 역전승입니다. 똑같은 1승이지만 기분이 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1승이거든요. 신상무 선수가 1경기를 내줌으로 인해서 사실 급격하게 하이트 스파키지가 위축되는 분위기였는데 네, 그동안 신상무 선수에 비해서 김찬희 선수가 많이 위축이었던 상황에서 김찬희 선수가 이 경기를 잡는다면 네, 서로 위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그렇죠. 선수가 못해도 한 선수 테란이 또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이트 스파키즈가 테란 1위를 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가 이 두 명의 선수 김찬희 선수도 역시 신상문 선수에 못지않아 안타는 것을 이거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유리하게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고석현 선수가 다 잡은 경기를 그냥 헌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스타키즈의 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울트라이스크로 마지막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김창희 선수는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팀의 분위기 완전히 뒤집어놓을 수 있는 그런 네. 승리를 얻게 됩니다. 네, 지금 뭐 힘들게 짜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 이미 고석현 선수였던 자원줄은 거의 말라가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고석현은 하나 네. 버려야 되거든요. 해체 더 펼쳐야죠 네. 지금. 이럴 때라도 3시 쪽에 대한 타격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뭐 드랍갭은 아예 안 된 것 같고 일단 분위기 자체가 테란에게 견제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신혜정원이 그런 경기가 뭐 저그프터 전에서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서로 헝그리해지는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은 김창희 선수는 자원 실컷 먹고 있고 값싼 머린 50원짜리 머린 얼마든지 네. 먹으면 강력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뱃슬 자체가 너무 모였어요. 네, 이미 구름 뱃슬이 완성된 상황이라서 아 플래그도 지금 나오지만 이미 늦었죠. 상황 자체가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터칠 만한 부위가 되는데 플래그 맞아가 돼서 뱃슬로 지워버리고 있어요. 네 이제 뱃슬 한 대씩 때리는 건 뭐가 합니까. 뭐 미탈을 뽑거나 히드라가 해야 되는데 머린이 호의하고 있어가지고 네, 쉽지 않고요. 지우개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다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의지로 여기까지 내려왔고 네. 붉은색 접도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빨간 지우개가 또 오니까 또 겁이 더 나죠. SCB까지 같이 들으면서 이 SCB 김찬희 선수 같이 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고석현 선수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이거 블록패인데 매번 같은 형태로 경기를 내주거든요. 이거 아 이거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고석현 선수 마무리가 아쉬워요. 시장은 좋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여러까지 밀어붙이는 김찬희 선수의 힘에 그냥 분위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잡은 경기를 역전하게 되면 선수의 1패뿐만이 아니라 이 상승 시즌 고석현 선수의 손이 멈추고
CLG가 선언됐습니다. 아니,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예정해야 됐을 때 그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 몇 번째 미가 오셨다 선수. 자, 일반적으로는 사실 극복하기 힘든 정도의 격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상황이 초반에 나왔었는데, 김창희는 그것도 극복했네요. 네, 센터에 배럭 들 때부터 아마 이 스파키즈 막, 아, 정말 이걸 이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마구 들었을 텐데, 네. 현호성을 하는 김창희 선수를 보면서 이게 대체 1승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